차 한 대가 건물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입구 아니고요. 이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차는 앞으로 쿵 돌진하더니 빠져나오죠. 그리고 또다시 건물을 향해서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이 운전자는 무려 10분 동안 이렇게 대여섯 번을 반복하면서 은행 안에 있던 현금 인출기를 박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운전자 만족한다는 듯이 활짝 웃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웃어, 진짜 웃어. 네, 역시나 술 마신 상태로 운전대 잡았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난폭 운전을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이 안 나와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차 아니에요, 이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이 왜 안 나왔냐? 기계 고장이 아니었고요. 그냥 이 운전자가 본인이 돈이 없었던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건데 왜 돈이 안 나오냐라면서 행패를 부렸던 거죠. 차로 현금 인출기를 부수던 운전자, 결국 건물 기둥 사이에 딱 껴버렸고요. 꼈어. 네, 이 덕분에 쉽게 잡혔습니다. 강도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으이그, 한심한.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택배 업체 트럭에서 여러 명이 우르르 빠져나옵니다. 이들은 양손 가득 상자들을 들고 도망치는데 이 트럭에 있던 택배를 노린 10대 도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택배 기사 넋이 나간 채로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신이 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택배를 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 나쁜 놈들! 증거 영상도 있으니까 택배기사는 신고부터 했지만요. 쉽게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 이런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일단 보시죠. What is that? Hey, bro. We broke. What is it? Fast, bro. Fast, bro. Not, bro. No. Y'all not gonna stop. Hey, hello. Hello. Gucci. Hello, bro. Gucci. Dior, man. Gucci, Dior. Dior. Oh, my mom. What is Dior? You have a suitcase. 네, 바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추정되는 저 아이들이 흥분한 듯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명품 상자들을 자랑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자랑스럽게 영상까지 찍어서 직접 올린 겁니다. 아, 좋텐다 그냥. 네, 이 영상에 누리꾼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택배기사를 걱정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20대 도둑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는데 경찰은 영상 속 물건들이 트럭에서 훔쳐진 게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 중이고요. 아이들 신원을 확보해 나선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튀르키예로 가보시죠. 자, 가게의 유리창 바깥쪽을 주목해 주시죠. 골목을 차들이 지나가는데 지나는 차 위로 뭔가 쿵 떨어집니다. 보셨어요? 혹시 사람 아닌 사람? 예,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 동시에 사람 아닌가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아니고요. 멈춰선 차들을 움직이는 건 다름 아닌 흑염소였습니다. 근데요, 흑염소. 예, 애가 괜찮은지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보셨죠? 살았어.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염소가 왜 떨어졌나 싶은데 예. 골목 옆에 있던 한 2층짜리 집 옥상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랍니다. 아, 본인이요? 아니, 본인이 아니지? 아니요. 뭐라고 해야 되죠? 본 염소가. 예, 어쨌든 본 염소 상처 없이 아주 멀쩡했다고 합니다. 일단 염소는 괜찮은데 저 보세요. 차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빈 유리창이 박살났고 천장도 움푹 들어간 모습인데 또 운전자는 다행히 무사했다고 하네요. 다만 차가 폭발한 줄 알고 진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염소 주인 운전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모든 피해 보상 해줬다고 합니다. 아, 그 염소 용가리 통쾌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라면집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 손님, 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얌중히 먹고 깔끔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의자를 싹 밀어놓고 보세요. 그리고 휴지를 뽑아 코도 풀고 입을 깨끗이 닦죠. 그리고 테이블에 휴지를 놓고 가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뭔가요? 왜? 저 남성이 자세히 보시면 코를 풀고 입을 닦은 휴지를 유리컵에 넣었어요. 예, 식당 직원은 폭풍 휴지 같은 컵을 주방에 보여주고는 들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걸 본 식당 사장 폐기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컵을. 설거지. 글쎄, 식당 주인은 절대로 결코 저 지저분함을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이 식당에는 휴지를 쉽게 넣지 말아달라는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상처를 받은 식당 주인이 테이블에 아예 휴지를 놓지 않기로 했답니다. 자, 이걸 두고 누리꾼들 의견이 엇갈립니다. 코품지를 왜 더럽게 컵에 넣냐?
손님을 비난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아, 치우면 그만이지 하면서 식당 사장 너무 유난 떤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이상한데요. 하는 사람이나 치운 사람이나 이상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데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또 저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올리고 하는 것도 그냥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그 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뭔가 있으면 자꾸 이거 올리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문을 열자 바로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강아지는 고민도 없이 홀짝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집 강아지도 아닌데 이렇게 매일 찾아와서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유기견이에요?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집주인이요. 강아지랑 한때 같이 살았던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얼마 전에 이 누나가 독립을 하면서 헤어지게 됐던 겁니다. 매일 가족들이랑 북적이며 지내던 강아지 외로워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모습에 부모님이 실컷 뛰어다니라고 마당에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서 누나의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누나도 개죠? 아닙니다. 누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요. 독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 집과 그리 먼 곳으로 독립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강아지의 나이가 14살입니다. 14살 나이로 800m나 되는 거리를 매일 뛰어놓아서 저 사람 누나를 만났습니다. 이런 모습에 누나뿐만이 아니라요. 이 누나의 아이들도 달려나가서 강아지를 반겼습니다. 꼭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간식도 잔뜩 챙겨줬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이 모습에 누리꾼들은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전용 출입문 만들어주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